안녕하시죠? 원시인 오빠입니다. 오래간만에 컴퓨터를 좀 고쳤어요. 많은 분들이 좀 노력해 주셔가지고 컴퓨터가 약간 작동을 합니다. 아, 그동안 그저 애 먹었어요. 답답하고. 그런데 이제 제대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가끔 자주 이제 그 모이는 곳이 있어요. 우리의 아직 뭐라 그러죠? 참새 방앗간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그 유명한 그 화가님들이나 작가님들이 주로 멈춰서 다니는 곳이 있어요. 유영문 교수가 이제 계시는 민 연구소라고 그래가지고 아들이죠. 우리 저그 쟁이들이 작가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금 이 그리는 이분도 유명한 작가님이십니다. 원래 우리 작가님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스케치 올리는 것도 별로 좋아 안 하십니다. 반강제로 제가 몰래 하다시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 제목을 뭐라고 질 거냐면 우아한 하루 이렇게 질라 그래요. 우리 그 모든 분들이 좀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담소 나누는 장소에서 우아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진한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머리 다듬는 것도 잘안 하셔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작가님들은 보통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 그냥 뒤꿈치 머리도 하고 수염도 기르고 재밌게는 분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분도 이제 작가님이신데 머리 같은 데 이렇게 별로 손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누구 말 맡아나 내추럴하게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 좋죠. 저 역시도 뭐 그냥 생긴 대로 놉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조금 진하게 들어가죠. 지금 사진상으로 이쪽에 머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났네요.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기로 하죠. 손을 딱 이렇게 뭐 감춰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제가 사진 싫어하는 사진이 어떤 거냐면 손을 V자로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이렇게 영정사진처럼 하나 둘셋 그리고 찍는 것도 싫어하고요. 왜 이제 갑자기 카톡이 이렇게 많이 오나요? 우아한 하루 이렇게 딱 끝냅니다. 작가님 아름다우시죠? 여기 잔머리가 조금 있는 거 보여드려야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짠짠짠 짠짠짠 하니까 더 멋있어 보이네요. 자, 사인도 들어가야 됩니다.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네, 4월. 아, 이게 잘안 나오네. 4월 21일 2022년이죠. 사인 펜이 빡빡하네요. 아, 그러면 이제 어차피 원하거나 원하지 않으시거나 스케치 됐으니까 공유하셔서 딱 간직하세요. 카톡에 딱 집어넣고 심심하면 한 번씩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